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깊은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이것이 소화기계, 이게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다. 예.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간질 환자 병이 뭐 어디서 있었다고요? 밥을 먹는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간질은 아니래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죠. 쓰러져서. 이런 경우는 전부 음식물이 체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감기 걸렸을 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거든요. 그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밥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예.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간 기능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때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도 억지로 먹어야 산다고 억지로 먹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물 말아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죠.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마시는 건 전부 다 병이 됩니다. 예, 그때는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과일즙을 마시면 과일즙은 소화를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죠? 예. 탄수화물. 요거는 다당체로 해서 당분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다당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소화를 하죠. 소화한다는 말은 이 다당체를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말합니다. 다당체를 단당체로 만드는 거, 당분 한 개로 만드는 거, 이게 분해하는 거고 이게 소화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당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소화를 해야 되지만 이건 소화가 불필요한 겁니다. 이미 소화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당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일즙은 과일즙은 소화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울 때, 소화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과일즙을 먹으면 밥 먹는 것보다도 수백 배로 유익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예. 과일이 그만큼 좋은 거죠. 이 지금 이 소화기계를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소화기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제일 위에 이게 뭐예요? 예, 식도가 길어요. 입에서부터 쭉 가슴을 통과해서 쑥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 위는요. 여기가 예, 명치라 했어요. 그죠? 여기 명치예요. 예, 명치가 될 만큼 여기 완전히 쑥 내려와 있죠. 예, 그러니까 요 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위 밑에 요건 뭐예요? C자로 돼 있는 거? 여기 뭐라고요? 12지장. 예. 12지장 다음에 꼬불꼬불하게 많은 거 이게 뭐라고요? 소장. 그 다음에 소장에서 여기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이게 굵은 거 이건요? 대장.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C자에서부터 연결돼가 위 뒤에 요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노란 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췌장. 췌장. 이게 고장 나면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소화 효소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파란 거 이건 뭐라고요? 담낭. 여기 화살표가 하나 없네. 그죠? 예, 담낭. 그다음에 여기에서 Y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담관. 예. 이게 Y자가 이 간 속에도 계속 Y자 Y자로 나뭇가지처럼 쫙 갈라져 올라갑니다. 그 전부를 간내 담관. 간내 담관. 예. 요렇게 해서 요 전체를 소화기 계다. 소화기 계.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입은요 분쇄기예요, 분쇄기. 예. 덩어리를 분쇄하는 분쇄기. 그다음에 분쇄기로 보드랍게 빠사 가지고 들어가면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위산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쇄를 화학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예. 포도당으로 바뀔 때 여기는 위산에 의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내려오면 12장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알칼리예요. 예. 알칼리하고 결합해서 중화처리를 해요. 예. 중화처리가 다 됐을 때 소장에 오면 포도당이 예. 완전당으로 바뀝니다. 그게 2당이 단당체로 소장에서 바뀌면서 소장에서 흡수하면 소화 흡수가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소화 흡수 다 끝났는데 대장은 뭐 해요? 찌꺼기 배출 통로예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섬질이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섬질이 물과 함께 요리에 넘어옵니다. 예, 넘어오면 대장에서 물을 싹 흡수하고 나면 찌꺼기가 점점 야물어져요. 요리 내려올 때는 변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물로 나오는데 여기 내려오면 변으로 나 물을 다 흡수하고. 예. 그때 물 흡수하는 기관이 대장이다가 아니고 대장에 물도 흡수하지만 이 대장에서는 이게 그 발효 탱크예요. 발효 탱크. 예,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섬질이 통과해서 그냥 나가면 섬유질이 밖에 가서 썩어야 돼요. 그죠? 밖에 가서 대장균에 의해서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안에서 발효가 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화가 잘된 사람 변은 냄새가 없습니다. 예. 변이 아주 쿨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그거 애기 변을 보고 알수 있죠? 어머니들은 경험 많이 하죠? 예, 애기 변이 노랗고 냄새가 없고 향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된 거예요. 그런데 애기 변이 푸르스름하고 냄새가 나면 소화가 안된 겁니다. 예, 그럼 그땐 어머니가 빨리 애기한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이 애기가 푸르스름한 변을 보면서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또 밥을 먹여야 돼요. 그때 밥 먹이면 절단나는 거죠. 애기가 그때 주로 간질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다 그만두고 이때 배즙을 조금씩 먹인다든지 오렌지즙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화가 완전히 끝날 잘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밥을 먹일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를 컨트롤 잘 해야 아기 성장에 지장이 없어요.
아기 얘기했으니 여러분 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된 사람이 병 고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잘 살아요? 예? 10년, 20년 그죠? 근데 아기가 건강하면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요? 70년, 80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청년처럼 일할 수 없지만 아기는요 그때 잘 키워놓으면 아기는요 발전이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이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이 아이는 한국에 태어나서 저 산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사나 짓고 이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기온에 따라서 발전하는 데 따라서 무한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는 아주 정성껏 잘 키워야 돼요. 그죠? 예. 자, 이 소화기계. 이 소화기계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간이에요. 왜 제일 위 오른쪽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의 우두머리예요. 소화기계의 우두머리. 예. 간이 나빠지면 소화기계 다 엉망이 됩니다. 예. 간이 좋아지면 소화기계는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이 천냥이면 간은 몇 냥이요? 900냥이다. 예. 그걸 가만히, 그까지는 아는데, 내가 먹는 지금 오늘 먹는 음식이 내 간을 베릴 건지 안 베릴 건지 그건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죠? 예. 통닭을 사다 놓고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리고 통닭 먹고 난 뒤엔 반드시 뭐가 같이, 뭘 같이 먹어요? 콜라를 같이 먹어요. 이게 두 개의 한 세트 이건요. 간을 작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아, 그게 다 요새는 또 한 단계 더 발전했어요. 그 치킨 그 먹을 때 또 단계 있더라고요. 예? 맥주. 예, 이거는 뭐 더 심각하죠. 점점 발전해요, 점점. 이게 간을 나쁘게 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고도 내 간이 내일 아침에 내 간이 살아있나 죽었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만큼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김치를 먹으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튀김류를 먹으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식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후라이팬 음식을 먹으면 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먹어서 간 기능을 나쁘게 만들어서 간이 70% 망가졌을 때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당신 간 정상입니다. 몇 퍼센트 망가졌는데? 70% 망가졌는데도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의 간이에요. 예, 사람의 간을 검사하는 건요 간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만 정상으로 하면 정상이에요. 70% 망가졌는지 50% 망가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간을 끄집어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0% 망가졌을 때도 정상입니다. 그럼 당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80%, 90% 망가졌단 말이에요. 예. 예. 간 경화가 됐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5%. 예. 그거 가지고도 5% 남은 거 가지고도 내 생명을 아직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 실제 있어야 될 간 기능의 거의 3배, 2.5배 내지 3배 능력을 갖춰놨다고. 예, 웬만큼 망가져도 내가 끄떡없이 살아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예. 친구하고 술집에 가면 술을 자기가 부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어가지고 자꾸 들이밀어요. 친구 들이밀어요. 친구한테 들이밀어요. 왜요? 네가 나보다 뭘 빨리 먹고 얼른 먼저 죽어라 이거죠. 아, 그밖에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간 세포 작살 내거든요. 위, 간 그냥 다 작살 내거든요. 예. 나는 오늘 저녁에 죽을란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면 자기가 먹는다면 이해가 가지면 어떻게 친구한테도 먼저 죽으라고 부어줍니까?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좋은 문화가 아니고 인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니란 말이죠. 친구를 진짜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를 좋아하면 술을 부어줘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제 가거든 그런데 가거든 친구 만나러 가거든 과일즙 오렌지 주스를 한 컵 한 병 갈아 가지고 가가지고 이어 가지고 가가지고 예? 나는 술 부어주거든 그 친구한테는 오렌지즙 부어주고 넌 그거 마시라 그럼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죠? 진짜 친구죠.